649번은요,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어요. 선행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640... 잘하는 짓이다. 수업시간에. 649, 이게 무슨 뭐야? 무슨 뭐 자동화 기계냐 요즘 막? 어? 귀신들이 아, 지들이 알아서 켜주고 막 그래? 응? 내가 귀신들인 거 아니야? 제거 보여줬네. 응? 가끔씩 그냥 그냥 켜진다고? 귀신들이 옛날로 바꾸고 있네. 해킹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응. 저 뭐 하는 짓이야? 꺼졌어? 네. 귀신들이 649번은 유형별 문제 중에 하나예요. 유형별 문제 중에 삼각형 외곽 잘 보셔야 돼요. 따라갑시다. 봐봐. 23도 지울게요. 계산은 니들이 하라고. 지워. A입니다. A라고 잡을게요. 여기 뭐예요? A. 여기 뭡니까? A. EA. EA, 그렇지. EA지. 왜? 삼각형 ABC의 여기 외곽이. 이게 EA죠? 여긴 뭐야? EA. 왜 EA야? 그렇지. 이념별 삼각형이 밑각이니까 EA. 됐어요? 그 다음. 봤어? 네. 여기 몇 점? 4A. A, EA잖아. 아, 3A, 3A. 여기 A, EA니까 여기 몇 도? 여기 3A로 가야지. 아. 내가 지금 찝어주니까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찝는 거 해야 돼. 그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3A지. 여기 몇 도야? 3A. 여기 3A라는 거지. 그럼 X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겠지. 어떻게 할지 알겠어? 이해가? 이런 식으로 놓고 풀면 돼. 유형별 문제 중에 하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됐을 때 됐어요. 외곽 잘 보세요, 외곽.